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내가 말로는 내가 가르쳐주겠다고 했지만 사실 팽일세계란 것은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세계란다. 게다가 내가 알려주는 기술들은 아주 무시무시하고 잔혹한 어둠의 기술들이라서 너희들이 학교에서 막 이런 기술 막 함부로 쓰다가는 팽이의 힘을 억누르지 못하고 너희 몸이 지배당해서 평생 암흑의 세계를 보게 될 것이란다. 무슨 팽이가 그렇게 무서워? 맞아, 그냥 돌리는 거 아니었어? 맞아, 그냥 돌리는 거 아닌가? 내가 이 기술을 알려주는 대신에 함부로 남용을 해서는 안 된단다. 아이, 그럼요. 그럼요, 자부님. 당연하죠. 반드시 꼭 정의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돼. 알겠죠? 알겠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 너희들의 뜻을 봐서 그럼 이제 바로 격하는 팽이 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자, 첫 번째 훈련이다. 첫 번째 훈련은 바로 정신 수양. 머리 위에 돌아가는 그 팽이를 그대로 고정시켜가지고 정신을 집중하는 고도의 기술이다. 아, 이거 너무 힘들어. 야, 뭐 머리가 뚫린다 뚫려. 이거 진짜로 이렇게 하면 팽이 실력이 드는 거 맞아? 좀 이상한 거 같기도 하고. 야매 같은데 이거. 자, 두 번째 훈련은 바로 극한의 팽이 돌리기 연습이다. 아이, 뜨거워. 나는 더 이상 안 할래. 어디가야? 대체 이게 무슨 훈련이야? 뜨거워. 일단 해보자. 아이, 다 뜨거. 그래도 이 우리가 최강조를 이기려면 이렇게라도 열심히 해야지 최강조를 이길 수 있을 거야. 맞아. 안 되겠다. 우리 구 한번 외치고 하자. 우리 구 알지? 그래. 자, 쓰리, 투, 투, 원, 고, 고시자. 자, 세 번째 훈련은 바로 팽이 위에 고개 연습이다. 너희가 팽이를 자유자재로 다루려면 팽이와 일심동체가 돼야 한다. 그 때문에 이 연습은 빠질 수가 없어요. 아이고, 떨어져.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자, 뜨거, 포기하지 마. 잠깐만. 안 돼, 뜨거. 범수야,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이런 게임 못하겠어. 이게 무슨 팽이야? 팽이는 그냥 돈 주면 나 사는 거지. 난 갈 거야. 안 돼, 태가. 안 돼, 여기서 포기하면 우리는 여관의 최강자를 이길 수 없어. 나는 포기하지 않겠어. 고션! 고션! 아니야, 이게 아니야. 고션! 아이씨. 야, 범수야. 네, 스승님. 야, 그리고야, 친구들 다 갔는데 너도 이제 가야 되지 않아? 아닙니다. 아직 제 팽이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스승님. 오호, 이거 많이 피곤할 텐데 쉬엄쉬엄해. 난 먼저 잡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사부님. 그래, 고생이야. 다시 한번 고슈. 이게 아니야. 고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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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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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슛. 범수야, 하루 종일 이렇게 연습을 한 거였어? 네, 스승님.
어... 열정이 엄청난 녀석이구나. 좋아 범수야, 너가 네. 아주 많은 수련을 했으니 한번 나랑 베이블레드를 한번 해보자꾸나. 자신 있니? 자신 있습니다. 좋다, 한번 보여주도록 하지. 내 팽이는 바로 강백호 나오거라. 저것이 전설의 강백호? 역시 사부님의 팽이다워. 자 그럼 범수야, 너의 팽이를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네. 에이, 알겠습니다. 나와라 강태풍 고샷. 아, 좋다,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싸워보자꾸나. 에이, 알겠습니다. 자 갑니다 사부님. 강태풍 떼 사이클럽 가서 이겨라. 자! 부족해, 아직 부족해. 흠집 쫓아라지 않았잖아. 다시 토네이도. 부족해 부족해, 그걸로 난 이길 수 없어. 도저히 안 되겠구나. 내 공격이다. 가라 에코이발터. 사부님 왜 그러지? 왜 저는 절대 사부님의 팽이를 이길 수 없는 거죠? 아직도 모르겠느냐 범수야. 너의 팽이는 아직 진정한 힘이 발휘되지 않았단다. 진정한 힘이요? 그래, 너가 팽이를 처음 샀을 때 그 팽이와 함께 있던 그 행복한 순간, 그리고 그 팽이를 처음 돌렸을 때 그 순수한 마음, 그 팽이는 바로 행복의 팽이란다 범수야. 행복의 팽이? 그래, 그것이 바로 진정한 힘이 들어있단다. 내가 팽이를 아 맞아, 그땐. 아 아저씨, 이 팽이 이 팽이 얼마예요? 아 이거 5,000원이에요. 아 5,000원이요? 아 이거 우리 아들 녀석이 좋아하겠는데. 아 이거 하나 주세요. 아이 알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팽이. 아이 감사합니다. 봄수야, 봄수야! 아빠 다녀오셨어요? 아빠가 뭘 사온 줄 알아? 어? 뭐예요 이게? 바로 팽이를 사왔단다, 팽이! 어! 이거 팽이, 나 이거 진짜 갖고 싶었던 건데, 팽이! 아빠 감사합니다! 에이, 좋았어, 이거. 이 팽이 한번 돌려봐야지. 돈다 돈다. 우와 팽이 너무 재밌어. 이 팽이 돈다. 잠깐만, 이거 팽이에도 이름이 필요하겠는걸? 팽이한테 이름을 지어줘야겠는데 어떤 이름이 좋을까? 맞아, 이게 도는 모습이 마치 태풍 같으니까 태풍이라고 지어야겠다. 태풍아, 너 이제 너의 이름은 지금부터 강태풍이란다. 강한 태풍이 되어야 한다. 태풍아 나도 같이 놀자. 태풍장, 태풍장, 강태풍장. 그래 맞아, 나는 그때 팽이만 돌려도, 정말 순수하게 팽이만 돌려도 행복했었던 시절이 있었어. 하지만 내가 너무나 승부에 집착을 하고 말았구나. 미안하다 강태풍. 좋았어, 나는 드디어 내가 팽이를 돌리는 이유를 찾은 것 같아. 사부님! 그래 범수야, 정말 감사합니다 사부님. 이제 저는 팽이를 돌리는 진정한 이유를 찾은 것 같아요. 그래, 진정한 힘을 발견한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구나 범수야. 좋았어 사부님,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저는 우리 태풍이와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고생 많았다 범수야. 사부님 감사합니다. 가자 강태풍. 잘을 걸어. 자 그럼 지금부터 최강초 대 잉여초 대결을 재대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들 준비해주세요. 지난번에 그렇게 패배해놓고서 다시 왔구나. 그러면 내가 먼저 꺼내도록 하지. 현물 현물!
엄청난 팽이다. 저 팽이로 우리를 다 초전박살냈다는 어마어마한 팽이. 자, 그러면은 이제 봄수 차례. 과연 그때 그 봄수가 아닐지. 이봐, 미호야. 왜 그러지? 너는 이 자리에 나를 이기러 나왔겠지. 당연하지. 이제 나에게 팽이에 있어서 이기고 치는 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야. 응? 나는 오늘 너를 이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왔지. 가자, 태풍아. 가라, 강태풍! 골샷! 오, 옛날에 그 팽이가 아닌 것 같은 이 방력 넘치는 태풍 같은 바람! 정말 대단하다! 자! 나와라! 우리의 행복을 찾아서 가자, 태풍아! 강한 태풍!